밀크티로 하나 된 아시아. 달콤 쌉쌀 맛있는 밀크티입니다. 이 밀크티를 중심으로 뜻밖의 동맹을 형성한 세 나라가 있는데요. 혹시 홍콩, 대만, 태국의 밀크티 동맹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어쩌다 밀크티를 사이에 두고 한 대 뭉치게 됐을까요? 이들의 밀크티 사랑이 그만큼 엄청나단 뜻일까요? 밀크티 동맹이란 홍콩과 대만, 태국의 네티즌들에 의해 만들어진 반중국 운동이자 민주주의 연대 운동입니다. 시작은 2020년 4월이었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홍콩을 국가로 분류한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방콕 주재 중국 대사관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태국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치열한 온라인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과 권위주의 정치를 비판했고 중국 네티즌은 태국 왕실을 조롱했죠. 이를 지켜보던 홍콩과 대만 네티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반중 감정을 가진 두 나라 사람들은 태국 네티즌의 편이었습니다. 밀크티 동맹은 밀크티가 홍콩과 대만, 태국에서 모두 사랑받는 음료라는 것에서 착안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홍콩의 밀크티, 대만의 버블티, 그리고 태국에는 차옌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각종 정책 및 이웃나라와의 영토 분쟁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밀크티 동맹이란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밀크티 동맹이 전개했던 대표적 운동으로는 영화 뮬란 보이콧이 있는데요. 뮬란이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은 물론 주연 배우인 유혁비가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홍콩 경찰을 두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맹은 세 나라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갈등이 있는 필리핀,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도 동맹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인도는 마살라 차이를 통해 동맹의 일원임을 내세웠습니다. 밀크티 동맹은 반중 감정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민주화 변화를 추진하는 운동으로 진화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홍콩과 대만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밀크티 동맹의 움직임은 최근 군부 쿠데타에 맞서 연일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미얀마와도 밀접한데요. 이들이 저항의 의미로 치켜든 세 손가락은 태국의 반정부 시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홍콩 시위에서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또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는 밀크티 동맹의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고 홍콩과 방콕, 타이베이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세 손가락 경례와 함께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태국 청년들은 미얀마 시민들처럼 냄비를 두드리며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밀크티 동맹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군부에 외롭게 맞서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이들의 연대와 지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을 겁니다.